최근 온라인상에서 창조경제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창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창조경제타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의 핵심 기조가 바로 창조경제인데요. 이 개념이 사실은 모호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54.5%가 창조 경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창조 경제의 윤곽은 드러났지만요. 아직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창업 생태계나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국민이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네. 창조 경제 타운인데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창조 경제타운은 창조 경제 정책의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창조 경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면 고용 창출 같은 사회적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창조 경제타운은 걸음마 단계지만 이 네.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전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대중화의 바로미터가 될 창조경제타운의 발전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태양전지로 에너지를 생성해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일반 쓰레기통보다 쓰레기를 4배 정도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배출 저감,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쓰레기 봉투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적재량과 쓰레기통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개발한 업체는 평균 나이 26세인 12명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서울시내 대학에 제품을 설치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창업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거에 제조 분야에서 뭔가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 시제품을 어디 가서 제작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서 처음에 막연하게 되게 뭐 그냥 청계천에 찾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들에게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 선도 대학은 막막했던 창업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됐습니다. 제품 개발 비용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이끌고 있는 권순범 씨는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창조경제타운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 기업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때도 만약에 있었으면은 저희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대학교 창업 동아리. 창업에 대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창업 세미나를 열며 창업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하고 창업 아이디어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배우며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이상민 씨. 남들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1년 전 창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창조경제타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창업 동아리 회장으로서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전공이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때 뭐 법률 지식이나 세법이나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창조경제타운에서 좀 얻고 싶어서 창조경제타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예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활발하게 사업에 접목한다면 중소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 그다음에 국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그걸 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다 합해지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창조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도 창조 경제타운과 연계합니다. 국민들이 창조 경제타운의 풍부한 정보, 특허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학과 출연연에 무수히 많은 원천 기초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휴면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와 접목을 시켰을 때 발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장치와 사업화에 따른 권리 배분 문제 등 세부 지침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애도를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올렸을 때 일단 온라인이니까 기업체에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고 그 애도를 해소할 때 어떤 기술 비밀, 영업 비밀이 어떤 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창조경제타운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쌍방향 오픈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앞으로 창조경제타운이 교류와 협력의 창업 생태계로 정착하려면 실행을 통한 제도 보완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창조경제타운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새로운 기회, 도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창업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이나 또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제품화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청년 창업가가 설립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창조경제타운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했습니다.